국민교육원장. 국민교육원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노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경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강원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저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대책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풀린 막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붙들어준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방공 민주정신의 표출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을 기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주조국의 슬기름과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된 기분으로 읽었습니까? 이게 아주 명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올 만한 명문이 몇 개가 있는데 최남선 선생이 기초한 3.1 선언문이라든지 또는 좀 오래된 거지만은 우리 삼국 사기에 나오는 강수란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문무대왕이 당나라 장군 설인귀한테 보낸 답 설인귀서라는 아주 긴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민족사의 최고 문장으로 보는데 국민교육헌장도 꼽을 만한 명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비전이 들어가 있고 실천 강령이 들어있고 시대정신이 들어있고 그리고 동서고금 시대를 초월해서 이 메시지가 이 신뢰성이 있습니다. 신뢰성. 공리 공론이 아니고 이것대로 하면은 대한민국 인류국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1968년에도 통용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18년이니까 딱 50년이 흘렀는데 50년 뒤에도 통용될 만한 망고불변의 진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읽어보면은 이게 한글 전용으로 지금 적혀 있는데 한글 전용으로는 정확한 의미가 전달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민족 중흥, 인류 공영, 공익, 경애, 애국, 애조 이런 걸 한자로 넣어야 됩니다. 원래 국민교육헌장이 한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한글 전용으로 바뀌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일도 많지만 실수한 것도 몇 개가 있습니다. 한글 전용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죠. 또 명문고등학교를 없앤 평준화 정책이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 실패는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자 한글을 같이 써야 우리 한국어는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70%의 한자어는 한자로 써야 돼요. 민족 중흥, 인류 공영 이게 다 한자로 표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났다, 이바지할 때다 이거는 한글로 써야죠. 그래서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도록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전용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지금 제일 한탄하는 게 한글 전용으로 간 데 대해서 한국어를 파괴한 거죠.
한국어는 한자 전용을 해도 한국어가 파괴됩니다. 한글 전용으로 해도 한국어는 제대로 쓸모가 없어져요.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써야 합니다. 같이 써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한자 써야 되니까 그 필요성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박정희는 문명건설의 챔피언이었다. 이렇게 제가 일단 적어봤습니다. 이게 총론입니다. 총론. 앞에 인간, 업적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수구적 특권층과 싸운 사람이다. 문명건설의 챔피언이다. 제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몇 가지 통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리더십 12개명. 박정희란 사람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 박정희를 연구하는 데 가장 핵심은 지도자입니다. 지도력입니다. 사장으로서의 지도력, 혁명가로서의 지도력, 장교로서의 지도력, 뭐 여러 가지 지도력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지도력, 선배로서의 지도력. 그러나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그런 정책을 맡기 싫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겠죠. 모른 적이 이 박정희 아카데미라는 아주 거룩한 이름 이런 걸 살려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은 이 강좌 중에서 지도력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를 연구할 때 지도자 박정희로서 연구하는 것이지 그냥 뭐 쫄병 박정희로서 연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인물 박정희, 지도자. 지도자는 뭐냐? 그리고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더구나 생산적인 지도자입니다. 박정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생산성이 높았던 분이에요. 그럼 그 비결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을. 박정희는 교사, 군인, 혁명가,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CEO의 생애를 그렸습니다. 이 네 단계 역할을 하면서 항상 그 바탕에 깔린 이분의 생활 태도, 지도자로서의 길은 뭐였느냐 하면 교사였습니다. 교사. 이분은 교사적 군인이고 교사적 혁명가고 교사적 CEO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교사가 되는 겁니다. 교사. 지도자는 이끄는 사람이란 뜻이 있지만은 이끌려면은 가르쳐야 합니다. 설득해야 합니다.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 하면은 일시적으로 한 10m는 따라오겠죠. 그러나 1km, 10km 대장정을 따라오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 경영자도 교사적 경영자가 위대해지죠. 이병철 선생이 바로 전형적인 교사적 지도자 아닙니까? 교사적 CEO였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삼성은 이병철 선생이 교사였던 덕분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교사였던 덕분으로. 그럼 교사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첫 문장 이겁니다. 그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 사람이다. 살아있는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무도 사랑하고 진돗개도 사랑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 사람. 교사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르치는 정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무지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잘난 사람을 가르치지 않아요. 무지한 사람을 가르치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고 노력이 따릅니까? 그런데도 가르칩니다. 왜 가르칩니까? 사랑하니까 가르치죠. 그 대상을 사랑하니까, 인간을 사랑하니까 가르칩니다. 모든 교사는 인도주의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가장 감동적인 시기가 이분이 교사였던 3년 동안 저 문경에서 보통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과 어떤 교감을 했느냐 하는 그때의 이야기가 저는 혁명가나 이쪽보다도 더 오히려 가슴이 찡한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를 지도자로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은 여러 가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박정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는 너무나 거대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또 보는 방향에 따라 원하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사로서 연구할 수도 있고 군인으로서도 연구할 수 있고 혁명가로서도 특히 CEO로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CEO입니다. CEO. 경영 마인드가 없으면은 가정 경영도 안 되잖아요. 구멍가게는 물론이고 경영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모델이 박정희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큰 저수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필요한 대로 물을 당겨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는 영원한 교사입니다. 영원한 교사. 예, 근데 요사이 이 남북관계에서 판문점 무슨 선언 같은 게 나왔을 때 박정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썼던 글 중에 하나를 찾아보니까 아, 요게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이처럼 답답할 때 박정희한테 물으면 다 답이 나옵니다. 답이. 이게 어떤 메모가 하나 있습니다. 1972년 8월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온 남측 대표 이범석 씨 등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지침을 내립니다. 그냥 말한 것을 그 비서관이 받아서 정리한 게 있어요. 남북적십자 본회담 시 지침 1. 평양에서 있었던 일은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두 보고해야 한다. 2.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할 때는 사전에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 한다. 3. 북한 위정자들과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동족이 아니라는 거죠. 4. 우리 적십자는 인도적 사업이라고 보나 북은 정치적 사업으로 본다. 북한 사전에는 인도적이란 말이 없습니다. 오, 북한 요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정치적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저쪽에서 정치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정치적으로 나가되 그보다 더 차원이 하나 높은 신념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 말이죠. 7. 술을 마실 때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등등 이런 이야기가 쭉 적혀 있는 걸 보고 아 박정희 대통령 같았으면은 이런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이 김정은 문재인 김정은 회담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정도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걸 밑줄을 쳐가면서 보셨습니까? 이런 거는 밑줄을 쳐가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이 거기 많이 나와요. 민족, 민족 화해, 민족 자주의 원칙. 이번에는 그게 안 나왔던데. 우리 민족끼리 뭐 등등. 민족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든지 이 민족을 앞세워가지고 국가를 무시하거나 국가를 파괴하는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민족,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한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한다. 하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 민족끼리 뭐뭐 한다. 우리 민족끼리 또는 민족 공조, 그것을 줄이면 민족 공조가 되죠. 여기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운명을, 결의의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 이 말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 민족끼리로 해가지고는 어떤 세계적인 질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미국을 뺀다는 얘기겠죠? 예.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를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 정확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정확한 논평입니다. 거기서 말씀이죠. 예. 옛날 고구려. 예. 그걸 생각하면서. 예. 고구려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 아, 예, 예.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모른다고 한번. 그렇죠. 예. 고구려, 고구려 네. 민족주의가 한국에서는 강하죠. 반일 민족주의가 한국에서는 또 강합니다. 반미 민족주의도 한 서너 번째로 강해요. 이 민족이란 말을 박정희 대통령은 잘 쓰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이란 말을 쓸 때는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중흥이란 말을 썼지만은 결코 민족을 국가보다 우선시키는 그런 논법으로는 쓰지 않았어요. 민족이란 말을 정확하게 쓴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 노동당 정권은 이 민족이라는 이름을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해방 직후에 한국에서 좌우 대결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우파는 민족 진영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십니까? 우파는 민족 진영으로 표기를 했어요. 좌파는 좌파라고 그러고 또는 공산. 어느새 80년대에 들어가면은 북한이 용어를 바꿉니다. 우리가 민족주의자고 남한은 민족 반역 세력이다. 미국의 식민지다. 그래서 민족 해방이 우선이다. 민족을 해방을 한 다음에 민주주의를 해도 늦지 않다. 민족 해방을 앞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덧 민족을 제일 전면에 앞세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민족을 싫어하다가 갑자기 민족으로 갔느냐? 이 계급투쟁론 공산주의는 민족을 사실상 부정합니다. 민족보다는 뭐가 우선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민족보다 뭐가 우선입니까? 공산주의잖아요. 계급이 우선이죠. 계급.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했잖아요. 세계 민족이 단결하라는 말을 마르크스가 하지 않았습니다. 계급적 이해관계가 민족적 국가적 이해관계보다 더 우선이다. 세계 노동자들이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단결해야 한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민족이란 이름을 왜 가져갔느냐. 그러면서 민족 반역자가 민족의 챔피언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70년대까지는 김일성 하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반역자. 김일성 민족 반역자 너무나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2000년 역사상 한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임진왜란 때도 이렇게 많이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장 많이 동족을 죽인 자는 김일성, 김정일이죠. 그게 수백만을 최소한 300만입니다. 6.25 때 300만. 그리고 강제수용소에 가두어가지고 한 100만 명 죽였다고 일컬어집니다. 굶겨서 얼마나 죽였느냐 하는 것은 과학적 통계는 아직 없지만은 수십만에서 수백만입니다. 우리 역사상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니까 또 죽여가지고 그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갔느냐 하면은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도 북한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실패한 혁명이다. 그러면 자연히 민족 반역자인데 어느새 김일성이가 민족의 챔피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챔피언이. 좌파들 사이에서는.
특히 조사받을 사이에서는 왜 이런 황당한 논리가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민족이란 개념을 잘못 해석했다. 민족이란 말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그리고 한국 민족주의의 바탕에는 무조건적 반일이 있습니다. 반일. 일본에 반대하면 민족주의자가 된다. 일본에 반대하면서 동족을 죽인 자도 민족주의자가 된다. 무조건적 반일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놓고 일본과 협력한 자, 일제에 순응한 사람은 다 민족 반역자로 모는 이 원초적 부족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렸다. 그것은 한국의 지식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 약하다. 분별력이 약하다. 능가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지식인입니다. 민족 반역자를 민족주의자로 이렇게 추앙하도록 만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 위정자를 동족으로 보는 것은 큰 오산이다 라고 딱 지적합니다. 동족으로 보는 것은 오산이다. 북한 위정자를 동족으로 보는 것은 오산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 말은 깊은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걸 제가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1976년 1월에 연두 순시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순시를 하는데 국방부를 연두 순시합니다. 국방부를 연두 순시하면서 쭉 보고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논평을 합니다. 저 녹음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제가 풀었는데 아주 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잔잔하게 논평을 하는데 이거는 꼭 정리를 해서 기록을 남겨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녹취를 제가 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76년이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논리를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공산당은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부정하고 달려드는 집단이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사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여 지켜가는 국가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공 교육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서 남북 간의 대결의 본질을 정확하게 봤어요. 남북의 대결 구도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요 제의 이야기는 받아서도 좋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면은 좌파들과 말싸움을 할 때 논리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남북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북한이냐? 대한민국이냐? 삶의 양식, 사회주의 독재식으로 살 거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살 거냐? 하는 싸움을 하는 거니까 여기엔 타협이 불가능한 겁니다.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두 타협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두고 통일하겠다. 통일했다고 하자. 그 위에 국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양쪽 정권은 지방정부로 내려앉혀버리고 하자는 완전한 사기입니다. 사기. 그 사기는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조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해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고 먹어치우겠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싸움이라는 것을 또 이것을 반공교육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어느덧 북한 노동당 정권이 민족주의 세력으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공산당이 지난 30년간 민족에게 저지른 반역적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구세의 역사도 제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온 것은 전쟁만은 피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분단 상태를 통일을 해야겠는데 무력을 쓰면 통일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더 붙어서 피를 흘리고 나면은 감정이 격화되어 몇십 년간 통일이 또 늦어진다. 그러나 통일은 좀 늦어지더라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참아온 겁니다. 우리의 이런 방침에 추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무력으로 접어들 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불경책에서는 살생을 싫어하지만 어떤 불법적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할 때는 그것을 쳐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누가 내 볼을 때리면 이쪽 따귀를 내주고는 때려라고 하면서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선량한 양떼를 잡아먹으러 들어가는 이리 때는 이것을 두드려 잡아 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우리 동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력으로 쳐 올라갈 리가 없지만은 그들이 또다시 6.25와 같은 반역적 침략을 해올 때에 대비하고 있다가 그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미, 소, 중, 일, 4대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 동의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민족 반역자다.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남북 간의 대결인데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통일할 것은 아니고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은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강화하고 해서 실력을 길렀다가 결정적 순간이 올 것이다. 그 결정적 순간은 예컨대 북한을 뒷받침하고 있는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져버리든지 북한 안에서 어떤 소요사태가 나든지 이럴 때는 주변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힘으로 통일한다. 우리 실력으로 통일한다. 그 때를 준비를 해서 실력을 사차. 이게 나의 통일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